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어린이 도시락을 한번 싸보겠습니다. 김밥 도시락을 살 텐데요. 제일 먼저 밥이 있어야 되죠. 밥 준비하실 때 한 그릇을 이렇게 덜어냅니다. 그리고는 먼저 간을 해서 두시면 되는데요. 소금은, 요거는 밥 한 공기거든요. 그러면 한 세 꼬집 정도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벼 놓는데요. 이거 너무 차갑게 식지 않도록 요거 조금 따뜻하게 보온되면 좋거든요. 요 한 그릇은 금방 식기 때문에 요건 통깨거든요. 통깨를 조금 이렇게 손으로 자 문질러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재료 준비하는 동안에요. 이게 너무 식으면 안 좋아요. 김밥을 살 때 밥이 조금 따뜻한 상태가 좋거든요. 요런 냄비 뚜껑으로 덮어두겠습니다. 자, 김 두 장 하고요. 딱 요렇게만 지금 김밥 재료인데요. 여기서 빼고 싶은 거 빼셔도 돼요. 자, 시금치는 한 3개 준비했고요. 당근 조금 넣을게요. 그리고 햄은요. 제가 오늘 요 납작한 햄을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자, 햄 요렇게 조금. 그리고 어묵 한 장. 요 맛살 요렇게 두 개. 계란 한 개. 요렇게만 준비하면 어린이 김밥 나오고요. 또 요 재료 남는 거 있으면 다져서 또 주먹밥 하셔도 됩니다. 햄, 치즈, 마리, 빵 한 개 하고요. 그리고 요 도시락 안에다 다 만들 거거든요. 딸기 딱 두 개 가지고 예쁜 캐릭터 한 개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요 조금 가늘게 썰게요. 굵게 쓰시면 안 되고요. 가늘게 쓰셔야 됩니다. 요 맛살은 그냥 쓸게요. 요거는 요렇게 씻어놓는 거거든요. 이대로 삶으면 되고요. 이제 물이 끓으면은요 당근을 넣고 살짝 데치는데요. 넣었다가 바로 있죠.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바로 빼시면 돼요. 이게 요 빼놓으면은 금방 자체 열로 익어가거든요. 시금치 요거 씻은 거거든요. 깨끗한 겁니다. 초록으로 빛냈으면 바로 있죠. 물에다 이렇게 담굽니다. 담궈 놓고요. 그리고 어묵입니다. 이렇게 좀 데쳐냅니다. 말랑해졌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 햄입니다. 빵에도 넣고 하려고 지금 납작한 걸 샀거든요. 자, 이렇게 세 장. 그럼 맛살은 그냥 쓸게요. 자, 기름 조금 두르고요. 계란을 풀어줍니다. 소금은 자 이렇게 딱 한 꼬집만 넣어줍니다. 자 햄은요 제가 한 장은 빵 말 거니까 놔둘게요. 이렇게 세 장을 가지고 햄은 조금 채를 쳐주겠습니다. 시금치는 한번 헹궈서 물을 꼭 짜줄게요. 이렇게 한 번만 헹구면 돼요. 물에다가요, 한, 이렇게 한 1, 2분만 담가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줄게요. 2분의 1로 잘라줄게요. 이게 속 재료가 많아지면 김밥이 굵어지거든요. 여기서 양념을 해줘야 될 거는요 시금치, 당근, 어묵 이렇게만 양념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금 아니면 진간장이거든요. 참기름이랑 이렇게 쓰면 돼요. 당근에다가 간을 할게요. 소금 약간만 넣고요. 참기름 약간만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시금치에다가요 참기름 조금 넣고 자, 진간장 약간 넣고요. 자, 소금을 또 약간 넣습니다. 시금치는 이렇게 묻혀놔도 금방 싱거워지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요.
간을 조금 짭짤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데요. 어묵은 자, 진간장과 설탕을 약간 넣고요. 중요한 거는요, 이 어묵이 좀 짭짤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짭짤해야 돼요. 이 김밥 전체 간을 이 어묵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평상시 우리 아이가 먹는 것보다요 조금 더 줘야 됩니다. 간을 아침에 맛있게 싸줬는데요, 점심때 되면은요 이 김밥이 싱거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됩니다. 자, 이제 김밥을 한번 싸볼게요. 장갑을 끼고요. 계란은요 이렇게 가늘게 채썰어 놓을게요. 속 재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뺄 거는 좀 빼셔도 돼요. 이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자, 그럼 김은요 4분의 1 잘라냅니다. 과도를 먼저 한번 넣어보는데요, 조금만 조금만 해주세요. 밥을 깔아줍니다. 자, 김밥은요 이렇게 밥을 자, 얇게 펴고요, 이렇게 3분의 2만 이렇게 밥을 쌉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 정말 가늘게 해야 돼요. 많이 넣지 마세요. 그냥 한 줄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 속을 너무 많이 채우면 김밥이 커져요. 커져서 또 뚱뚱한 김밥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씬한 김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만 넣을게요. 김밥을 쌀 때는 이게 나중에 되면 싱거워진다는 걸 항상 계산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가서 김밥 드실 때 뭔가 특정적인 포인트가 있는 게 맛있죠. 매콤하거나 짭짤하거나 달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넣고 이제 말아줍니다. 밥에 가운데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싸면은요 밥과 밥이 이렇게 붙죠. 이렇게 말아주시고 물을 조금 발라줄게요. 그래야지 빨리 붓거든요. 그러면 이 임새 부분을 아래쪽으로 놔두면은 금방 이렇게 습기가 차서 녹록하면서요 밥의 수분이 김을 탁 당겨주거든요. 그래서 김이 밥을 확 졸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잠시 후면은요 뗀뗀하게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김밥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친 부분이 위에고요, 며끄리한 부분이 아래쪽에. 어느 상관없지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밥은요 딱 우리 아기 주먹만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나 많이 남죠? 이거는 그냥 엄마 아빠가 싸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요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놔두셔야 돼요. 김이 수분에서 수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넣고 여기 지금 식빵이 말랑말랑한데요, 전자레인지에 딱 랩을 씌워서 10초 돌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만약에 금방 사와서 말랑말랑하다면 그냥 쓰시면 돼요. 으로 여기 이 식빵이요 말랑말랑해야만 가능해요. 촉촉하고 병이나 컵이든 뭐든지 눌러주세요. 상어 이모가 만든 딸기잼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 치즈 넣고요. 자,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요 랩에다가 이렇게 말아줄게요. 이러면은 조금 촉촉하게 좀 유지되게 해서 좀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딸기 소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배나 사과나 어떤 것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딸기 소녀의 눈, 코, 입을 만들 건데요. 흑임자 있죠? 흑임자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요거 있죠? 유부초밥 만들고 나면 항상 요런 게 남을 경우 있잖아요. 요런 거 냉장고에 하나 넣어 놓으셨다가 요럴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계량 스푼에서 가장 작은 거. 근데 계량 스푼 없으면은 아마도 요런 티스푼? 요런 걸로 하셔야, 예쁘게 동그랗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잘 하셔야 돼요. 딸기랑 얼굴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좀 쉽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또 여기도 똑같이 파야 돼요. 얼굴을. 그래 판 다음에 이렇게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런 게 있으면은 좋기는 해요. 이렇게 파서 자, 이렇게 파면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딸기 소녀 두 개만 만들게요. 그리고 요 중에서요, 당근 말린 거 있거든요. 당근 말린 거를 입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김밥이랑 이거랑 한번 담아 볼게요. 김밥은요, 앞에 부분은 좀 넉넉하게 잘라서 열어야지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 입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담아주고요. 자, 이런 거 다이소 가면 이런 거 팔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꼭지는 이렇게 떼주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씌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이소 가면 이런 것도 팔거든요. 이런 걸로 저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어린이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